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루하루의 삶은 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여러 사람에게 중복되어 일어난다면 개인의 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개인의 문제죠. 하지만 자살의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해요. 아, 그럼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저런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살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사회적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시장, 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각 시장의 장점과 한계, 또 정부의 장점과 한계, 또한 시민사회, 즉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개인의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의 문제죠. 2S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Survival, 두 번째는 Self-Actualization.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미생이라고 하죠. 생존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의주. 우리 배울 때는 의식주를 배웠는데 의식주보다는 식의주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생존하는 데 제일 필요한 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clothing, 옷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쉘터 필요합니다. 그 밖에 뭐 사람의 특성, 또 시간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살아남는 문제다. 물론 제가 이제 물 연구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거333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이제 생존의 문제다. 그런 것이죠. 또,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2S 중에 두 번째 S, Self-Actualization의 문제가 좀더 행복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먹고 사는 거는 되는데,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얻고자 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공공경제를 할 때는 행복론을 먼저 강의하잖아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그러나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욕구, 행복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는 2가 2S로 서바이벌의 문제, 셀프 액츄얼라이저는 액츄얼라이제이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행복함수라는 강의를 참고하세요.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제 갑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나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회적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소극적 측면의 문제라고 했어요. 외적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유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방이라고 하는 것, 군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군대 만들려면 병역의 의무, 사람이 필요하고 돈, 납세의 의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어떻게 해결해요? 사회적으로 경찰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없으면 도둑이 난무할 거예요. 강도가 난무할 거예요. 신체의 자유, 또 사생활의 자유, 또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소극적 측면의 자유라고,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 나를 더 행복하게 해달라. 결국 이거는 돈의 문제니까, 대부분 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게 대통령을 욕하면서 하는 말들이죠. 기본소득을 줘라. 청년이 실업 없애라.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을 확보해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라.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월 기본소득을 10만 원, 10만 원 용돈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실제 필요한 돈은 6조 원이 필요해요.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60조 원이 필요해요. 1년에 120만 원 주는 것도. 만약에 한 30만 원 준다고 그러면 180조 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50만 원은 줘야지 월 기본소득으로 50만 원 국민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300조 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1년 정부가 쓰는 예산 전체가 670조입니다. 그 중에 거의 반 가까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공짜가 없어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들한테 세금으로 거둬야 되는데 공짜가 아니죠. 300조 원을 걷는데 부자들이 그냥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정부 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역사상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첫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돈을 벌면 돼요. 이 돈을 버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켓,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배고픈 거 식당 가서 돈으로 바꿔 먹으면 되죠. 물론 직접 노동을 통해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급자족한다고 그러죠. 내가 텃밭에 식물을 길러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문제 중에 생존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그 시장은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한다.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No freelance. 그렇죠? 물론 가족 안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길거리에 준뭐돈 이런 것들은 공짜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 자본가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돈 있는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거죠. 사람을 중요시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토지, 자본, 기술, 경영, 특히 자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 버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이고 결국 이 시장은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의 문제를 낳게 되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우리는 시장에서 해결한다. 반면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의 문제라든가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장 바깥에서 자급자족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이 아닌 정부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회 되면 Cast Away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벌써 이제 25년 된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나오는 이 외로운 로빈슨 크루소 비슷한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아가는가를 그린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전염병 문제, 동성애 문제, 성차별의 문제, 지역차별의 문제, 일자리 문제, 북핵의 문제,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하도록 하게 되죠.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공무원들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모든 이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 책임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론은 다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대통령도 할수 없는 문제를 국민들은 대통령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시장 밖으로 나와서 비시장, 즉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적이 침입해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력, 군대를 만들어서 하게 되죠. 도둑놈들이 판치는 세상 안 되죠.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이런 것들 하려면 다 공권력, 강제력이 필요해요. 그 강제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법으로부터 나요. 법치주의에 따라서, 강제력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강제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악한 존재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해요. necessary evil,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불적인 측면이, 악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정부 실패로 가게 돼요. 정부도 실패로 가게 되면 결국은 큰 정부,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정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표현하는데, 도덕성, 인격, 문화, 신뢰, 공동체,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정부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주로 자발적 결사체 스스로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기제, 즉 정부, 시장, 공동체, 이세 개를 살펴보았는데, 각 시장의 장점과 한계, 정부의 장점과 한계, 우리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경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 아담 스미스죠. 이 사람이 쓴 책은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 즉 국방, 치안, SOC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돈을 벌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주의예요. 시장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기성, 사람이 잘 되고 싶은 이기성을 토대로 해서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국부론 또는 도덕 감정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배우는 게 공공경제론의 이제 미시경제 원리 때 이제 인비지블 핸드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한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시장 한계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칼 마크스라고 할수 있어요. 자본론 3권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시장은 비인격적이에요.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소외돼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세요. 인간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결국 지금 이 사회에 어떤 부품이 되어야 돈을 버는 사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한다고 보는 것이 칼 마크스예요. 결국 빈익빈 부익부, 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경제 불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들은 다 탐욕적이고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장의 장점, 단점 살펴봤다면 이제 정부, government, 우리 행정학 하는 사람 입장에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정부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군대 만드는 일, 경찰 만드는 일, 이거 하려면 다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강제적으로 누구도 자유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힘, 강제력,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하고 정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서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공무원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잘하면 시장이 할수 없는 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 실패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정부가. 그러나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정부가 썩으면 정부의 실패,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 실패에 이제 부닥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부는 강제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고, 그리고 이 정부가 모든 걸잘 알면 좋은데 실패하는 경우 여기 government failure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거든 털럭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따르면은 정부는 뭐 잘할 것 같지만 실제 공무원들은 다 부패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큰 정부는 옳지 않다. 단점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공공선택론이나 Public Choice Theory라든가 Government Failure 이런 정부 실패론 이런 것들이 정부의 단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것처럼 시장,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정부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는 장점이 뭔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 문제를 개인 플레이를 하는 시장에 가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군대도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자원 입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경찰도 어떻게 하면 방법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런 자발적 공동체는 주로 시장과 정부가 못하는 일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발적 공동체는 취미, 동아리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엔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 안전, 취미, 신앙,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발적 공동체를 만든다. 저는 나아가서 시장과 정부가 이미 하고 있어도 이 공동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장 정부를 대체하는 역할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동네 향양, 두레, 이런 품앗이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이윤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동체에서 제일 추구하는 것도 완전 고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돈만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라면 돈 이외의 것들도 함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라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자발적 공동체로서의 기구, 조직은 협동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자발성, 민주성,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연대, 7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를 이야기하는 기업조직과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조직과 다르게 민주적이고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생산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은 뭐예요?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돈만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인간 소외 문제를 우리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발적 참여 그리고 당사자주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전문가주의가 아니에요. 당사자주의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 하는 게 당사자주의인데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문제도 완전고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정부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지대 추구 행위, 부패 행위를 말해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자발적 공동체에 참여하면 타인으로서의 삶, 타체로서의 삶이 아니고 주체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자발적 공동체가 연대하면 썰리대 서로 연결해서 살면 규모의 경제가 발달하고 여기서도 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형 문제 해결 장치와 시장의 기업 또는 정부 말고도 이렇게 협동조합형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이 자발적 공동체의 활동을 제 20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 공동육아 해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어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아이를 길러보고 이랬는데,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공동체를 만들면 그 안에 무임승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팀과제 5명씩 묶어 살 텐데, 거기서도 무임승차자가 나타나면 이 무임승차자를 법에 따르면 강제력이 있으면 막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탈퇴시킬 수는 있지만 돌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성원 중에 착한 사람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급여를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개발도 하고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그 자발적 공동체는 전문성, 기술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냉장고, 하이테크 산업, 하이레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쪽은 대기업이 더 우수하고 협동조합이 이것을 이기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자발적 공동체는 이런 대기업이 하는 자동차, 냉장고, 하이테크업이 아니라 미들 레벨 이코노미,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업무, 그 다음에 마을에서의 커피숍, 그 다음에 함께 할수 있는 이 마을 기반의 공동체 경제, 이쪽에 맞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사회복지 부분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공동체 경제로 하면 지역 마을 수준에서 마을 공동체가 하면 훨씬 더 주민의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로 나눠서 하이 레벨은 역시 대기업이 하도록 두고 미들 레벨 영역에는 공동체 경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주 생산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위해서는 로우 레벨의 지원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경제는 자발적 공동체는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에 비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발적 공동체도 너무 규모가 커지고 상부 구조가 권력화되면 여기도 도덕적 해이, 지대 추구 행위와 같은 정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장은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고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각 시장, 정부,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나의 문제는 무엇이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이런 것들. 그러면 좀 시장 돌아가는 거에 장점과 단점은 뭐지? 정부의 우리 행정학 공부하는데 정부의 단점과 한계는 무엇이지? 우리 김철혜 교수가 이야기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2장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